진짜로 준비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5년 전인가 어떤 아저씨가 준비운동을 안 하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손모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 마리만 줘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네 마리씩 잡아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봤습니다. 오늘 무조건 한 마리입니다. 무조건 한 마리예요. 자, 그리고 저기 혹시 영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난 영어를 좀 한다. 예, 영어 동시통역이 가능하다. 예, 낭패입니다. 오늘 저기 미국에서 온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트, 스탑, 겟아웃, 겟아웃 이렇게 하면 되나? 예, 모르겠습니다. 야, 한국말을 해요? 아, 한국말 하세요?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예, 와우, 이제 이쪽으로, 예, 이쪽 오세요. 한국말 할 줄 안 되면 오십시오. 예, 우와, 멋있습니다. 야, 멋있어요. 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우와, 몸이 이렇게 예쁘고 키도 큰데, 야, 얼굴도 심지어 잘 생겼어. 어, 굉장히 예, 뷰티풀합니다. 아, 그렇게 아니에요. 어, 잘 생겼어요.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Please give us a lot of support, make a lot of noise. Please clap for us. 아, 한국말 할지 안 되더니 예,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말. 네, 우리는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박수를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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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를 하니까 박수를 치냅니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 나와 뭐 이 정도만 알아들으면 됐지요. 뭐 자, 그러면 신나게 뛰어 나올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펌프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두 분께 안내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은 나오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고 왼쪽에 서 계신 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절대 이쪽으로 뛰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없을 것 같지요? 있었습니다. 그저께 칠풍 노도의 중학생이 준비 시작을 외치자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래도 야, 이거 도라인가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애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날 막 애가 막 너무 신나하더라고. 그래서 예, 부탁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뛰어들어가지 마십시오. 춥습니다. 자, 여러분의 박수 함성으로 맞이합니다. 선수 입장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다 좋습니다. 예, 오늘 대체로 몸들이 다 좋습니다. 여성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아름답고 귀엽고 착하게 생긴 어린이들, 그 아빠와 따님, 네, 그리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예, 미국인 가족들도 함께 왔습니다. 예예, 예,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하다는 저 미국인 가족들, 네, 예, 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마, 장난치지마. 야, 너한테 그러는 거야, 장난치지마. 예, 하지 마세요. 예, 여기 밟지 마십시오. 선생님, 여기 밟지 마세요. 안전사고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물이 튀어가지고 이게 얇게 지금 얼어있습니다. 일부러 문질러보지 마. 그랬다 골로 가는 수가 있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예, 여기를 여러분 발로 밟지 마십시오. 들어갈 때도 그냥 곧장 예, 소리 줄여주시고요. 예, 들어갈 때도 소리를 들어갈 때도 예, 곧장 여기 이렇게 예, 발을 아직 저기 물에 발대지 마세요. 돈터치 워터 돈터치. 저 형은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가하신 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따뜻한데 모시고 있다가 지금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찬 곳에 이렇게 여러분을 두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뇌과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형 얘기하잖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좀 헷갈려서 그래. 자, 뇌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차가운 곳에 있어야지 내 뇌가 지금 내 주인이 지금 응급상황이 있다, 내 몸이 열을 내야겠다 그러고 내 몸이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밖에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두는 겁니다. 따뜻한 데 계시다가 갑자기 물로 들어가잖아요.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밖에서 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저놈이 나를 지금 골탕 먹이는구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많이 화가 많이 났니? 그래, 알았다. 구석으로 송호를 몰아서 벽에서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반칙이야. 송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붕 자기 몸이 공중에 떠올라서 바닥에 패배기가 쳐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잡은 송호는 송호가 맛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꼭 손들을 이렇게 정직하게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훌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송어 축제, 저기 송어 왼손잡기는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다가 힘들면 그냥 잡으시면 되고 못 잡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포기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저 형처럼 이렇게 물장난을 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조금 전에 저분이 굉장히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도 물을 뿌리고. 자, 저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를 한 마리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어를 잡다가 막 쫓아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온몸을 물에 담그면 한 마리 더. 그리고 내가 코미디언이 아닌데 그걸 웃기려고 어떻게 일부러 넘어지냐 힘드신 분은 그냥 온몸을 담그면 한 마리 더. 온몸을 물속에 푹 담그면 한 마리 더.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 요 사이로? 야, 굉장히 좋다. 괜찮아, 괜찮아.